거의 4개월 전에 오신 거죠,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저는 못 빼가지고, 그때. 아, 맞아요. 너무 아쉬웠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 근데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무 진짜 어땠냐고. 네. 아,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진짜 지금이랑 또 달라요. 약간 좀 성숙해진 느낌 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데뷔 직후였는데, 주간화에서 되게 재밌게 놀다 가셨거든요. 근데 또 짧은 사이에 재배원이 또 재배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데뷔 37일 만에 단독으로 고척 스카이 돔으로 입성한 것도 놀라운데 진짜? 3개월 만에 신인상 2관왕까지 또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 이번 컴백에도 전 네. 세계에서 엄청난 반응이 또 불러모으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재배원 분들이. 네, 그렇죠. 네. 인기의 비결이 뭘까?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열정과 자신감 그다음에 어떠한 청춘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미니 2집의 타이틀곡 크러쉬 무대에서 뭐 숨도 100% 뭐랄까 열정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